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올리브영 세일 핵심 추천템만 들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은요. 바로 아비브 콜라겐 아이 패치 부활초 젤리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세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아비브 제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비브는 팩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시트 마스크 팩을 써봐도 아비브 제품들은 정말 실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코 수술을 하면서 뭔가 여기 눈밑 커짐이나 이쪽에 멍이 더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바로 이 아비브 콜라겐 아이 패치였어요. 아비브라는 그냥 그 브랜드만을 믿고 일단 구매를 했었고, 이거는 진짜 제가 밤마다 자기 전에 붙이고 자는데, 일단 피부에 밀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를 하고서 막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잔다거나 이래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 패치나 뭐 이런 데 팔자주름 패치? 이런 걸 써보면은 밀착력이 낮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거는 진짜 피부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그냥 눈 밑에 붙이고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때 그냥 떼버리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청소할 때 이렇게 붙이고 청소하거나 그래요. 이거 보통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감이 탄탄한 제품이어서 오래 붙이고 있어도 전혀 피부가 건조하다, 내 수분감 뺏겼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드는 제품이고요. 특히나 제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이 겨울에는 추운 곳과 막 더운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얼굴에 막 열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건조해지고 열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도 그 열감 내릴 때 이걸 붙여줘요. 근데 남편이 이거 뭐냐고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아이 리프팅하는 용도로 써도 좋지만 제 이런 다크서클 없애는 용도나 그런 걸로 저는 오히려 더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열이 오른 피부를 이쪽 볼 쪽을 확 내려주는데도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 패치나 뭐 아이크림 같은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써보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강추하고 싶은 바디로션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정말 잘 쓰고 있지만 3년 동안 올리브영 바디로션 부분을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번 12월 올영 세일 어워즈에도 올라간 제품으로 정말 바디로션 유목민 분들이나 순한 바디로션 찾으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이 제품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 보여드릴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아토피 피부거든요. 그래서 좀 자극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아무리 수분감이 좋다 해도 피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빨갛게.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정말 내돈내산으로 잘 쓰고 있는 바디로션 중에 하나가 이 일리윤 아토 로션입니다. 이게 무향이거든요. 그리고 비건 인증한 제품으로 저처럼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 진 진짜 순하고 자극 없이 오래오래 쓸수 있는 바디로션이에요. 제가 아토피 피부를 갖고 있어서 그 피부가 겨울이나 환절기 이럴 때 바디 쪽이나 얼굴 쪽이나 막 울긋불긋하게 간지러운 게막 올라오거든요. 이 제품을 바르면은 진짜 자극 하나 없이 제 민감해진 피부를 잘 진정시켜줬던 그런 바디로션입니다. 민감성 피부에게 정말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민감, 진정, 뭐 아토피 피부 막 이런 제품들은 되게 꾸덕하고
행복하고 자녀감이 많이 남거든요. 굉장히 오일리하고. 근데 이거는 자녀감도 없고 되게 산뜻한 사용감이어서 제가 더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극심한 극건조 아토피 피부인데도 너무 오일리한 거는 막 잠옷이나 제 일상복에 이렇게 옷들이 피부랑 달라붙으면서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피부가 민감하고 막 이런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뜻한 제형의 로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산뜻한 로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향이 가득해서 제가 향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은 피부가 조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무향이어서 진짜 자극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바디로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디뿐만 아니라 민감해진 얼굴에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민감해진 날에 그냥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시거나 아니면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냥 소량으로 잘 발라서 흡수시켜주면 메이크업 지속력도 더 높여주고 자극감 이 얼굴도 굉장히 빨리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부터 몸까지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되게 똑똑한 아이템이거든요. 일단 민감 피부여서 평소에 고민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 요번에 올리브영 어워즈에도 소개된 제품이니까 이거 한번 진짜 구매하셔서 몸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입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 자극 가는 게좀 심한 것 같아서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일이 조금 자극이 갔다. 오일을 쓰면서 난 트러블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순한 클렌징 밀크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진짜 민감성 피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저는 얼굴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 클렌징, 스킨케어 모든 제품들을 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코 수술도 했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심하게 얼굴이 너무 민감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극 없는 촉촉한 클렌징 제품을 찾다가 이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로 정착을 하게 됐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 올리브영 클렌징 밀크에서 3년 동안 1위한 제품이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클린 뷰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2023년 올리브영 어워드에서 클린 뷰티 트렌드 부분을 수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착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클렌징 밀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콩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콩 단백질이 보습막을 형성해서 클렌징하고 나서도 당김 없이 자극 없이 계속 촉촉함을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 0.00인 그 무자극 클렌징을 임상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자극 보습 클렌징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오늘같이 이렇게 화장을 좀한 날에는 저는 1차 세안 용도로 사용을 하고 2차에는 클렌징 폼을 따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냥 선크림만 가볍게 바른 날에는 이걸로 1차 세안만 해줘도 충분히 깨끗하게 단독 세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밀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렌징 밀크는 미온수로 헹궈내거나 아니면 티슈로 닦아내도 돼요. 티슈로 하면은 피부의 마찰력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미온수로 닦아내고 있고요. 올리브영 12월 세일 때꼭 사야 된다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괄사예요. 이 V라인 괄사도 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괄사 사용하는 거 좋지만 그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밤에 지쳐 있잖아요. 근데 또 정신없이 막 그냥 빨리 나 잠들어야지 하면 또 스킨케어 하면서 막 이거 괄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클렌징 밀크 사용하면서 그냥 가볍게 괄사 마사지를 해줄 수 있어서 이 괄사 필요하셨던 분들 있죠?
요번 이거 사면서 그냥 괄사도 받으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괄사가 굉장히 잘 나온 게 그냥 하트 모양으로 돼서 이턱 라인만 괄사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돌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축두근이나 두피 쪽도 괄사 마사지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혈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괄사 가지고 싶었는데 나는 클렌징 제품도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 정말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하게 이렇게 통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리필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량이 많은 거죠.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이 메이크풀 앤 클렌징 밀크 기획 세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추천해드릴 제품은 라네즈 크림 스킨입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번 올리브영 12월 세일에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날씨잖아요. 크림 스킨이라는 이름 그대로 크림을 스킨 속에 녹여서 만든 제품이어서 속보습을 아주 잡아주면서 피부 속 깊숙이 흡수되면서 굉장히 강한 보습력을 지닌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요번 겨울에 정말 정말 추천하는 스킨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요번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스킨 부분에서 이 판매량 1위한 제품이거든요. 10월 달에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추천하는지 알겠죠?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크림 스킨이고요. 민감성 피부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민감성 피부 테스트는 완료했고요. 피부과 테스트도 완료하고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고 12프리 제품으로 피부에 자극하는 성분들은 싹다 빼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닥터로 한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 정도 더 찹토를 해줍니다. 옛날에 3스킨법, 7스킨법이 유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 속건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걸로 한번 닦아내고 한두번 정도 더 흡수를 시켜줘가지고 진짜 피부 속건조를 꽉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크림 스킨 잘 쓰는 방법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그냥 기존에 쓰던 에센스나 크림 스킨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속건조를 훨씬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미스트가 따로 판매를 해요. 아니면 저는 다이소에서 그냥 미스트 통 사가지고 이거 크림 스킨 따라가지고 평소에 그냥 촉촉한 미스트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번 올리브영 기획 세트가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원 플러스 원 기획이라 해서 크림 스킨 본품하고 리필 170ml짜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품은 그냥 사용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미스트 용기 하나 사셔서 이거 리필용 한번 따라서 미스트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요번 올리브영 세일에 색조 제품이 빠지면 또 섭섭하죠. 제가 그래서 색조 제품 중에 신상 라인을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토니모리 게리틴트 글레이즈 밤이에요. 요번에 이게 토니모리에서 게리틴트 신상 라인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입술에 도톰한 슈가 코팅을 해주면서 플럼핑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입술을 더 도톰하고 반짝반짝 예쁘게 해주는 그런 글레이즈 밤 틴트예요. 그래서 요즘 입술을 좀 두꺼워 보이게 하는 이런 플럼핑 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요즘 트렌드를 저격한 그런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신상 틴트가 아닐까 싶어서 요번 추천템에 한번 넣어봤고요. 올리브영에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요. 11월 30일 딱 하루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톤별로 맞게 이거 여러 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입술에 주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워터리 포뮬러로 이런 주름 사이까지 빈틈없이 코팅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광택하고 색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글로우한 틴트고요. 이런 글로시한 틴트들이 사실 광택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데 이거는 실제로 설탕 시럽을 얹은 듯한 입술이 코팅된 광택감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제가 써본 글로시한 틴트 중에서도 정말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에 닿자마자 굉장히 부드럽게 녹으면서 코팅되는 워터리 포뮬러 타입으로 그 기존의 선명한 색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제품들은 보통 핫 플럼핑이라고 해가지고 좀 입술이 따갑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쿨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프지 않게 자극감 없이 볼륨감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틴트여가지고 플럼퍼 틴트들이 자극이 있어서 조금 꺼려졌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써보고 싶은데도 꺼려졌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한번 플럼퍼 틴트를 경험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색깔 하나하나 지금부터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1호 로지퓰의 컬러는 이름 그대로 로즈 다발을 곱게 갈아 만든 그런 뉴트럴 로즈 컬러거든요. 그래서 원톤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핑크 컬러의 틴트입니다. 그리고 2호 베리 플럼 컬러는 블루베리하고 라즈베리를 섞은 것 같이 댄디함이 섞인 뮤티드한 베리 컬러로 쿨톤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3호 핑크 슈가 컬러는 딸기하고 좀 달달한 슈가를 섞은 그런 쿨톤을 저격한 완전 쿨톤을 위한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쿨톤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강추드리는 핑크 컬러의 틴트입니다. 그리고 4호 토피 애플은 맑은 레드 사과 느낌의 영롱함이 가득한 컬러로 뉴트럴 톤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뉴트럴 애플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5호 코랄 피즈 컬러는 달콤한 살구에 생기 가득한 코랄을 섞은 컬러로 완전 웜톤 저격 코랄 컬러입니다. 이렇게 토니모리 신상 틴트 전 컬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컬러를 참고를 하셔서 피부톤에 맞는 컬러들 여러 개 쟁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고 아직 너무 사랑받는 제품이어서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구매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걸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요. 보통은 애교살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이거 11호 듀 베이지 컬러는 애교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8호 센티드 부케 컬러는 진짜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애교살뿐만 아니라 눈두덩이 섀도우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블러셔로 사용해도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요즘에 입술 펜슬로 입술 라인 두껍게 만드는 거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립 펜슬로 쓰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그 펄감이 되게 부담스러운 펄감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입술에도 펄 들어간 립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술 라인 따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쿨톤, 웜톤 이런 컬러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웜톤이어가지고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색상 두 개를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만 얼마예요. 근데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애교살용 하나, 이렇게 멀티용으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밖에 들고 다니면서 수정화장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저는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의 2023년 마지막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소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떤 꿀템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리브영 세일 때뭐 살지 진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요번 영상이 꼭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요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